명암경이 원래가 다섯 가지 명칭이 있는데 다섯 가지 명칭 가운데 세 가지 명칭만 따온 거죠. 대불정, 열애미린, 수증요, 제보살, 만행, 수능음 경해야죠. 그래서 19장 가면 되겠죠. 대불정은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밑에서 설명이 나오는데 대충 간단히 설명을 한다면 대불정에다 띄는데 대불정은 비유로 말한 겁니다. 비유. 대라고 하는 것은 대방광 하듯이 가장 위대한 것. 제일 크다고 해서 이 세상에 마음의 본체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본체를 그걸 이제 위대한 불정, 부처님의 정수리. 부처님의 정수리는 볼 수 없는 무견정상이라고 하는 볼 수가 없는 정상. 그러니까 무한의 진리 또는 형상을 초월한 형이상적인 가장 최상의 진리를 대불정에다가 비유를 했죠. 그래서 위대한 부처님의 정수리와 같은 화엄경에 보면은 53 선지식 가운데 부처님의 그 유모가 하나 등각보살의 경지에 있는 그러한 선지식인데 그분이 부처님을 기르실 때 부처님의 정수리를 보려고 아무리 해도 못 봤다고 하는 그러한 화엄경을 하는 이상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러한 볼 수 없는 그 진리를 가장 위대하고 최상 가장 높은 것을 불정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어떤 거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열애의 미린도 되고 열애의 비밀한 원인이다 말이죠. 또한 부처님이 도를 닦아서 징득하신 가장 최상의 대승진리 중에 최고 일승의 진리 그런 요의법이다. 자세한 설명은 밑에 정맥소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보살의 만 가지 행을 완성하는 수능음이란 말은 완성이라는 뜻이니까 완성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된 그런 본문을 여기서 말씀하신 그 경이라고 해서 제보살 만행 수능음 경이라. 그렇다면 수능음 석자만 범어고 기여는 전부 다 중국말로서 우리 지방 말인데 이 석자만 징발하면 범어로 되어 있습니다. 수능음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유체사 필경계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요 세 가지만 주로 기억하시면 되죠. 수능하면 범어인데 하나로 풀이하면은 일체사 구경 견고다. 일체의 모든 일을 일체사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 닦는 만행 만덕 만가지 행과 만가지 덕을 여기서 이제 일체사로 말한 거죠. 일체 일대사니 무슨 여러 가지 그 보살이 닦는 만사 만덕을 일체사라고 하는데 그것이 필경견고, 필경견고라고도 하기도 하고 구경견고라기도 하고 구경이나 필경이나 그건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해서 구경견고, 필경견고, 필경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죠. 마지막 끝맺음을 끝내준다고 하는 그와 같이 제일 완성 또는 구경, 종말, 종극, 종극이라는 의미와 같죠. 법화경을 일승 종교라고 해서 종극이라는 말과 같죠. 그래서 견고라고 하는 것은 내는 완성이라는 단단하니까 굳어서 파괴하지 않는, 파괴가 되지 않는 금강불교와 같은 말로 그래서 일체사 필경 견고라고 하는 그 번역은 바로 이제 열반경에도 나옵니다. 열반경에 그런 설명이 나와요. 수능음 삼매경이라는 게 경도 상중하 세 권이 있고 또한 여기에 능엄경 열 권도 있지만은 그 명칭은 같죠. 수능음 삼매경이나 수능음경이나 그리고는 또 건상 분별이라고 하는 건상도 비유입니다. 건장한 정성이 건실한 재상이 나라 일을 국사를 잘 분별한다. 나라 임금을 보좌하는 그러한 그 일인지하 만인지상 한 사람은 밑에 만인의 위에가 되는 재상 재상을 재상도 시시한 재상이 아니라 가장 건실한 건전한 정성이 정성상자요. 상을 세운다는 말이 아니고 건장한 정성이 국가의 일을 등각보살이 여러 가지 보살 만행 만덕을 잘 알아서 분별한다. 저 말은 지도론에서 설명한 거예요. 지도론에서 용수보살이 드셨죠. 100권. 거기에서 건상분별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말하죠. 그리고 보살 장엄 대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관불 삼매 해경이라는 경에서 말합니다. 관불 삼매 해경은 보살이 도우 극치에 올라가면 적어도 지상 보살이 되면 저절로 머리에 그 보관 보배관 보관이 형성되는데 그 보살마다 보관을 쓰고 계시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모두. 지장보살은 관을 쓰고 계시지 않지만 일반 보살들이 다 관을 쓰고 계시는 그 관이 바로 수능음 관이다. 그래서 보살 보관이라는 뜻이죠. 보배의 관. 이렇게 설명한 것은 관불 삼매 해경이라는 경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열반경이고 여기는 지도론이고 여기는 지금 보관이라고 말한 것은 관불 삼매 해경 이건 열 권인데 부처님을 관찰하는 삼매바다 이 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반왕을 위해서 설법하신 경이라요.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하신 경은 지장경이고 지장본원경이고 아버지를 위해서 설법하신 경이
관불 삼매 해경 경자 빠졌네. 부처님 불신을 부처님 몸을 낱낱이 발에서부터 다리 또는 손발 머리까지 이 정상 육계상이니 무슨 눈이니 전부 다 그 침육관 하듯이 부처님 불신을 전부 다 관찰하는 그런 삼매에 대한 경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보살 장엄 대보라고 순응엄을 그런 식으로 설명했죠. 일반적으로 사기에는 그냥 보살의 수식 머리에다가 장식하는 장식품이 바로 순응엄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한 것이 있는데 관불 삼매경에서 나왔단 말은 그런 말은 기록을 안 했지만은 관불 삼매경에 나왔다는 것은 내가 관불 삼매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거기에서 말했다고 하는 것을 여다 밝힌 겁니다. 그 다음에는 건행이라 하기도 하고 이것은 그냥 건전한 행 또는 견고라 하기도 하고 용건이라 하기도 하고 개반소에 보면은 이런 말도 나오죠. 개반소 그 순응음을 금광 관찰 분석강령 이 말은 능엄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요. 이 말이 그런데 개반소에서 순응엄을 그 밖에는 금광관찰로 광명 분석이라 원래는 광명 분석이라고 나와 있죠. 능엄경에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분석광명이라고 해야 맞다고 광명을 분석한다. 금광관찰로서 광명을 분석한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반경에 보면은 순응엄이라는 말이나 금강산매라고 하는 말이나 금강반야라고 하는 말이나 다 같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금강산매라 하기도 하고 금강산매경이 있죠. 또한 순응엄산매라고도 하고 금강반야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불성이라 말하기도 한다. 이 순응엄이란 명칭을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하기는 하는데 대충 저러한 등등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이것부터 설명하죠. 여기 서문부터 갈 겁니다. 여기 서문은 굉장히 잘 된 서문이라요. 말이 서문이지 능엄경 총론이요, 총론. 그러니까 다른 서문 같은 것은 이런 체제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찬사나 어떤 경유나 그런 것으로만 서문이 되는데 이 정맥소에 이 여기서 지금 나온 1페이지에 나온 이 정맥소서라고 나오죠. 제일 첫 줄에 첫 장에 그것은 말이 서문이지 서문으로서는 굉장히 잘된 서문이라요. 능엄경 전체를 총론한 그러한 서문이기 때문에 이 서문만 잘 보셔도 아마 능엄경 정맥소에서 말하고자 한 그 뜻이 어느 정도는 나타나 있습니다. 대불정 순응엄경 정맥소 서라. 순응엄경에 대한 정맥을 밝혔다고 해가지고 정맥을 찾아서 설명을 제대로 했다 해서 정맥이라고 한 거죠. 사람 몸에 병든 사람들 그 맥을 잘 짚어가지고 맥을 가려야 되는 것처럼 병이 들지 않았더라도 사람은 맥을 잘 짚는 그러한 것과 같이 여기서 이 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능엄경을 해석한 대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맥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이 정맥소를 지으신 진감스님께서는 당신이 해놓은 이 소를 정맥소라고 한 거예요. 정맥을 밝혔다 해야죠. 그런데 개완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한국에서 주로 많이 보는 소인데 좀 미비하지요. 불충분한 점이 많아요. 간단하기는 해도
해석이 불충분해가지고 별로 잘된 편은 아닙니다. 나도 처음에 절에 들어와서 개관소를 볼 때 의심난 부분을 도저히 해결을 못해줘가지고 세상에 등엄경이 깊은 뜻을 이런 정도로 해석해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궁금증을 많이 두었었는데 그 다음에 직첩소라는 소를 봤어요. 직첩소는 여러 소를 가령 장수소, 고산소, 무슨 개환소 또 기타 것이죠 연지대사 그 소 또 정맥소도 약간 나와요. 거의 직첩소를 보니까 그때 아주 굉장히 통쾌하대요. 은혜사에서 맨 처음 4.19 직후에 처음 은혜사에서 강의할 때 그때 직접소를 의연스님 그 절, 서의연스님 종문장 그 저 어디냐면은 대구 청법사에 가니까 직접소라는 것이 5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경력 그걸 빌려 봐가지고 내가 막 뺏겼지 전부. 그런데 거의 경력수에 경력수가 조금 나와요. 그래가지고 많이 의심을 해결했죠. 그래서 경력수가 잘된 것을 그때 비로소 알고 그 다음으로 경력수 원본을 구하려고 중국에다 여러 번 전화를 하고 그래서 그때만도 속장경도 안 나올 때거든요. 한국에서 책을 구해보기가 그때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전 같은 거 번역서도 전혀 없어가지고 수년을 해도 그게 없더니 나중에 여기 부산 대각사 앞에 중국 서점이 있는데 거기다 앉아 연락을 했더니 몇 년 만에 이것이 경력소 두부질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통기가 왔어요. 그때 돈을 내가 많이 주고 샀죠. 내가 필요한 책이면 뭐 엄청나게 주어도 아깝지 않거든. 그래가지고 두부질을 해서 한 부질은 저 장계사 칠불사 저 통광심한테 주고 한 부질은 내가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봉훈사에 있으면서 장경사 남한산성 장경사 주지스님이 토를 달아달라고 하면서 그때 돈 5만 원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토를 단 것이 처음 경력소 이제 첫 출발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방대에서 이런 책이 두 책이나 돼가지고 40권이냐 하엄경 반절 정도 돼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풍부하게 등엄경으로서는 이보다 더 잘된 해석이 없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경력소를 통도사에서도 강의 좀 하고 국청사에서도 좀 하고 백양사에서 좀 하고 여기서도 좀 하고 그랬는데 과거에 운어스님이나 단어스님이나 또 박한영 영호큰스님께서도 다 경력수가 좋다고는 하셨지만은 교재로 써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경력소를 교재로 조금 몇 군데서 주로 이제 이걸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너무나 방대한 것이 좀 유감이지 내용은 굉장히 잘 되었어요. 감산대사도 등엄경에 대한 통이 10권을 쓰셨고 다른 감산대사의 장자, 노자 해석 같은 것은 만고 절작이죠. 또 중용 직지 같은 거, 대학 강목 결의 같은 그런 것은 참 감산대사를 더 능가할 분이 없을 정도로 잘 되었다고 내가 찬양을 하고 그것을 주로 하는데 등엄경은 대조해 보니까 경력수만 못 해요. 그래서 감산대사 등엄경이나 다른 저 각범선사의 등엄경이나 또 장수선사 등엄경, 고산 원법사 등엄경 내가 여러 것을 보았는데 그래도 이 경력수가 제일 잘 되었어요. 그런데 직첩수 말고는 이 회회라는 게 중국에서는 제일 많이 읽었어요. 등엄 회회. 능엄경 회회가 천여 유칙선사 했는데 천태종 각자죠. 이 책이 속장경에도 나옵니다. 천여 유칙이 편집한 거. 회회라고 하는 것은 장수
고산 모든 다른 열 분을 유각법사로 붙어서 열 분 대가들 그 소를 다 모아가지고 집가의 주회를 모아서 이렇게 회회를 만들었죠. 만들고 처녀 유칙선사가 또 당신이 또 능엄경 그 대의를 밝힌 소를 참가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명나라 때까지 아마 그 능엄경 회회가 제일 완벽판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많이 숭상하고 그것을 주로 공부했어요. 그러니 중국에서는 능엄경 회회를 교재로 썼고 그것을 주로 많이 보았는데 이 진감선사는 회회가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회회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정맥수랑은 정맥수가 회회를 많이 반박한 것이 나옵니다. 잘못 보았다는 거. 그런데 능엄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 1권에서부터 6권까지거든요. 1권에서 6권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7권, 8권, 9권, 10권은 조도에 대한 그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른 소를 그대로 의지했는데 정맥소가 6권까지가 가장 정맥의 독창적인 견해. 그게 이제 가장 독특하죠. 다음에 이제 대조에 보시면 아마 판단이 날 겁니다.